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추진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전주시 의회 송영진 의원은 전주의 다른 대형마트의 경우 입점할 때 상권 영향 평가를 받고 지역 협력 사업을 했지만 에코시티 대형마트는 임대 매장 형태로 추진되면서 이 같은 평가와 사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에코시티 대형마트의 매장 면적은 2,900제곱미터로 SSM, 즉 기업형 슈퍼마켓 수준에 불과하다며 입점을 꺼리는 대형마트를 유치하다 보니 이 같은 기형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.